오늘은 요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. 첫 번째로 삼겹살 집에서 구울 때 어떻게 구우시나요? 보통은 후라이팬에 그냥 굽게 되는데요. 이렇게 구웠다간 기름이 사방팔방 다 튀어서 바닥까지 미끄덩거리는 느낌 아시죠?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. 종이 오일을 후라이팬 크기만큼 잘라 올려놓은 후 그냥 굽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구우면 기름도 튀지 않고 뒷정리도 깔끔해서 집에서 잔소리 들을 일도. 두 번째도 종이 오일 관련된 건데요. 생선도 삼겹살만큼 만만치 않죠? 그냥 후라이팬에 구웠다간 특히 요즘 같이 추운 날엔 환기시키기도 어려워 하루 종일 비린내가 진동하게 되는데요. 이럴 땐 먼저 생선에 식용유를 바르세요. 그리고 종이오일로 감싸서 굽기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냄새도 올라오지 않고 따로 환기시키지 않을 정도로 생선 냄새가 나지 않아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굽고 나면 후라이팬에 생선 냄새가 배는데 그 냄새 걱정 없이 가볍게 주방 세제로만 닦으면 끝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. 주방에서 요리할 때 비닐 쓰레기 많이 나오죠? 매번 비닐 쓰레기 처리하기 참 힘든데요. 이럴 땐 다 쓴 물티슈 캡 하나 준비하세요.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착착 붙여준 다음 비닐봉지 하나 넣고 뚜껑을 닫으세요. 이제 요리하는 근처에 딱 붙여놓고 비닐 쓰레기 처리하고 버리기만 하면 요리할 때 이만큼 편한 게 따로 없습니다. 오늘 정보가 작게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